예배를 잘 드렸던 아벨과 같이 우리가 항상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휴거의 모범이 된 에녹이라는 주제로 히브리서와 또 창세기 5장 24절 또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 이하에 나와 있는 에녹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걸만한 진리가 뭔가, 내 모든 것을 다 거기다 맡기고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리가 있는가.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진리가 뭘까 이렇게 자문하였습니다. 진리를 찾지 못하였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 나의 삶의 주인으로 진정 인격적으로 모셔드렸다면은 내 인생을 다 맡길 만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내 인생의 길에서 모든 문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이거를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의 어떤 일들이나 개인적인 것이나 모든 문제 속에서 성경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아야 되고 또 그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삶의 은혜 입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는다는 말의 히라버는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는 내어 맡긴다, 던진다, 그냥 확 던져가지고 내어 맡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한다 우리가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안에 우리 인생을 탁 던지고 그분 품 안에서 그분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런 의미도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헤벨, 아벨이 그의 이름의 뜻이 한 호흡이다, 그래서 인생은 허망한 것이고 무상한 것이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자기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는 것 같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헤벨,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믿음의 제사의 내용에는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됩시다 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면서 그 아벨의 마음으로 살아가시려고 힘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에녹은 아벨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었습니다. 그 셋이라고 한국어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세트인데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아벨의 자리에 대신 앉아있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앉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예배 잘못 드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카인에 의해서 아벨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잘 전수받아서 그 예배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셋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셋 이후에 아담으로부터는 7대 손인 에녹이 태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사람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 즉 타락한 본능을 가진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예배자로서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에녹이라고 하는 뜻은 원래 히브리어로 하노크입니다. 이 하노크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로 신학자들에 의해서 설명이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헌신되어 있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 있는, dedicated to God, 하나님께 다 드려져 있는 헌신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의 뜻은 뭐냐면 하노크의 뜻은 전수자라는 뜻입니다.
전수자. 그리고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아벨의 순교적 예배적 신앙을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데디케이트 된 사람이고, 그리고 그것을 전적으로 그의 후손들에게 전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 에녹은요 정말 놀라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 예수님을 제외하고 살아있는 채로 변형되어서, 즉 부활의 몸 같은 그 몸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간 사람이 두 사람 있죠. 한 사람은 엘리야이고 한 사람은 에녹입니다. 이 두 사람은요 데살로니가서에서 예언한 대로 우리가 마지막 날에 들림받을, 변화돼가지고 들림받을 그 놀라운 사건에 대한 모범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예수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가 한문으로 재림이라고 그러는데요, 파루시아, 이 헬라어로 파루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에녹과 같이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동행이란 말은 할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간다, 온다, 걷는다, 행한다, 생활한다, 심지어 여행한다, 교제한다, 이런 의미를, 즉 우리가 움직이는 활동 범위를 다 포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에녹은 그가 움직이고 행하는 모든 삶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말씀처럼 그의 살아가는 모든 언행 심사가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우리 라틴어로 흔히 코람 데오라는 말을 하잖아요.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어떻게 말할 것인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행동할 것인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에 여러분이 계시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할지, 어떻게 행할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게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고,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원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에도 어떤 사람과 동행하였나요? 사기꾼과 동행하는 사람은 사기꾼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과 동행하면 거짓말쟁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란한 사람과 동행하잖아요, 그 음란해지기가 쉽습니다. 교만하고 아주 자기중심적인 사람과 어울리다 보면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동행하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세상에서 제일 못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을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열두 사도를 뽑은 다음에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거룩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행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자고 예수님과 한 상에서 밥을 먹고, 할렐루야, 하여튼 예수님과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못난 제자들이, 분노가 펄펄 끓는 야고보 같은 사람이, 복수심이, 이기주의인 마음이 가득 찼던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변할 정도로 예수님과 동행했더니 예수님의 영향력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행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오늘도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마귀가 못 듣게 귀를 막은 분도 있을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귀를 막지 말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시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을 잘 주일날 듣고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대신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우리는 우리가 억울한 일 있으면 땀산에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 억울한 일 당했어, 저 사람 못된 사람이야 그러면서 상대방이 동정하게 공감해주면 분이 조금 풀리죠.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가가지고 내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세상 모든 사람의 추악한 죄를, 말로도 할 수 없는 악한 죄를 우리 예수님이 전부 뒤집어 쓰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부끄러운 죄를 우리 예수님 전부 뒤집어 쓰시고 멸시를 받으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너무 정말 저주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혼자 하이어트 타임 큐티를 통해서 묵상할 때마다, 목장에서 말씀을 나눌 때마다, 기관에서 예수님 말씀 나눌 때마다 언제나 그 십자가 아래서 내가 예수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울부짖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입니다, 이거를 깨닫고 주님의 은혜 앞에 두 손 들고 나가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오늘 원하는 내 육신의 정력이, 야 내가 원하는 오늘 육신의 문제가 목사님 문제 통해서 해결돼서 은혜 받았다, 이것도 은혜일 수 있지만 그건 아주 작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뜨겁게 경험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아도요 일주일 살기 어렵습니다. 그 은혜를 유지하고 일주일 살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녹을 보니까요,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에 인류 역사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969세를 산 이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 아니겠습니까? 이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에 300년을 에녹이 더 살았는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여러분 이런 게 도대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오늘 뜨겁게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감격해도 가정으로 세상으로 돌아가서 조금만 힘든 일 당하면은 은혜 다 까먹고 타락한 인생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데,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남은 인생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걸도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에녹을 보니까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증거를 받았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났다면 내가 정말 흉악한 죄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것이 믿어진다면 죄를 미워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죄를 미워해야 돼. 음란하고 더럽고 악한 죄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멀리하고 죄를 내쫓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 사람, born again,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이 새로워진
거듭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 가만히 여러분 영혼을 들여다보세요. 나는 진정 거듭난 사람인가? 난 거듭난 사람인가? 한번 잘 보세요. 저는 몰라요.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이 알아요. 물론 다른 사람도 조금은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야, 저 사람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같구나 하고 분별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음란하고 더럽고 술 취한 문화를 즐겨하던 사람이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이 되어서 자꾸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항상 먼저 섬기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고하고 애쓰고 모든 것에 앞장서서 헌신했는데도 헌신하고 나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것에 비하면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발 나에게 박수치지 마세요, 나를 칭찬하지 마세요 하면서 부끄러워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변화된 사람, 정말로 주님 닮기를 원해서 눈물이 있는 사람, 죽도록 충성하고도 할 말이 없다고 울부짖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벨의 믿음을 전수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된 사람으로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동행의 내용이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복을 받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증거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의 가정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 여러분 식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겁니다. 교회 올 때는 좋은 양복 입고 좋은 넥타이 메고 머리 단장하고 이렇게 오니까 다 이렇게 거룩해 보일지 모르지만, 집에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식구들이 우리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시는구나,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 안 믿을 때는 말도 막말하고 마음대로 막 권위주의로 막 애들을 혼내고 이렇게 이상한 분이었는데, 야, 예수님 믿으시더니 우리 아버지가 어찌나 이렇게 사랑스럽고 온유하고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따뜻하고 헌신적인 아버지로 바뀌었나.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집안일도 하나도 안 도와주고 어지럽기만 하고 양말을 벗어서 아무데나 던져놓고 그러더니,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착착 아주 엄마 일도 도와주시고, 야, 우리 예수님이 좋기는 좋구나. 자식들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만나게 되면 가장 가까이 있는 자녀들이 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이렇게 헌신적이시구나,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이렇게 헌신적이시구나, 내가 못된 아들로 살았는데 못된 딸로 살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인생의 길도 발견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다니면서 아버지 돈 가져가서 마음대로 술 사먹고 담배 피고 오락하고 살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또 아껴주고 또 품어주는 아버지를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예수님 믿고 아버지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 어머니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얼마나 화목하신지, 우리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한데도 어떻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저렇게 행복하실 수가 있을까, 나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님 저렇게 사랑하니까, 우리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니까, 말씀 이렇게 사랑하니까 우리 집이 이렇게 화목하고 좋구나, 일주일 내내 생선 한 조각 육성 고기 하나 먹을 수 없는 가난한 집안이지만은
풀을 먹으면서도 이렇게 우리 집은 행복하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안에 계신지 들여다보세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신지를 증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넓혀가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 사회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깊이 동행했던 에녹은요,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자꾸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납잖아요. 너무 사나워요.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사나워진다고 했잖아요. 사나워져. 여러분 교인들은 절대 사나워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나워집니까?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신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에녹이 완전히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모세는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기도하고 내렸더니 얼굴이 광채가 나가지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릴 정도가 했다고 하는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으니 에녹이 얼마나 거룩한 사람이 되었겠어요. 얼마나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되었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모든 그리스도인 소망도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지난주보다 오늘이 더 거룩해지고, 지난주보다 오늘이 더 사랑이 넘치고, 주의 은혜가 철철 흘러넘치는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것을 주변 사람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복을 받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께서 어디 나가가지고 새벽교회 목사님 어떤 사람입니까? 물어보면은 우리 목사님은 늘 말을 하더라도 뭘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더할 복이 없겠어요. 밖에 나갔는데 선후배 목사님들이 새벽교회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예쓰고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가난하고 부하고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이런 거가 아무 상관이 없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우리는 다 같이 어찌하든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리 사람 우리 아버지 얼마나 좋아하시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새벽교회 장로님들 어떤 장로님들입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분들입니다. 우리 집사님들 어떤 분들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고 보세요.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교회 주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소망하면 우리 아멘 한번 하십시다. 소망합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에녹은 헌신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아버지와 동행하는 그 삶을 전수하는 전수자라고 그랬잖아요. 세 번째로는요, 유다서에 보면 에녹에 관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이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유다서에서는 에녹이 예언자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후대에 하나님께서 이 죄악으로 관영할 땅을 심판하실 것을 에녹이 미리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드셀라가,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가 죽어갈 쯤 되었을 때에 여러분 노아의 시대에 대홍수가 일어나서 모든 경건치 않은 자를,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한 자들을 전부 진멸한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여덟 식구 외에는 다 멸절된 줄로 믿습니다. 에녹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인생이 다 심판받을 것을 예언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판이 오는 것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믿음의 후손들로서 에녹을 통하여 세 가지를 요약해서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과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을 위해 충만해지기를 사모하셔야 된다는 것과, 우리 행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기를 소원하는 것과, 이제 우리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이 타락하고 노아의 때와 같이 타락한 이 세대를 다 멸절시키시고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을 전하는 그 놀라운 마지막 역사의 오메가 커튼이 내려지는 이 심판의 마지막 때를 전하는 에녹의 길을 우리도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사도 말했어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그것을 말해줄 것을 준비하는데 온유하고 겸손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준비하라 그랬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소망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얼마 전에도 저 어느 지역에서 하나 방 하나에서 남자 여자 몇 명이 인터넷으로 만나가지고 자살했는데, 어제도 창원이라는 도시에서 네 명의 남자가 어느 한 방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근데 다 인터넷에서 이 세상 소망이 없는데 죽자고 모여서 죽은 사람들인데 그 중에 우리 고양시 사람도 있더라고. 네 명, 20대 세 명, 30대 한 명인가 남자 중에서 고양시 사람이 한 명이더라. 고양시 사람이 창원까지 가서요 거기서 같이 만나가지고 자살한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댓글들을 보면요, 하루 여기 한 달 일해가지고 먹고 뭐하고 뭐하고 30만 원 정도 겨우 적립할 수 있는데 30만 원을 한 달에 30만 원씩 적립해가지고 내 평생에 1억짜리 전세라도 얻을 수 있겠는가, 댓글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가 동의를 표시하면서 금방금방 올라가는 것을 봤어요, 숫자가. 여러분, 왜 그럴까요? 맞아요, 현실은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골드만삭스에서 우리나라 경제 전망을 금년과 내년 발표한 걸 보니까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쁘다고 전망을 발표했잖아요. 세계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에서 내년이 올해보다 더 나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주님을, 주님 다시 오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땅의 것을 가지고,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것을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날이 온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기근과 흉년과 전쟁과 많은 어려운 일들이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 있어. 예수님 사람 소망이 있단 말이야. 그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가 있거든, 그런 자가 우리 주변에 있거든. 당신이 그렇게 어려운데 한 달 월급 받아가지고 저축 30만 원이라 10만 원도 할 수 없고 만 원도 할 수 없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야말로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는데도 어떻게 당신이 기쁘고 춤을 추요 하고 물어보면, 당신 안에 있는 소망이 뭐요? 라고 물어보면, 나는 지금 10억을 쥐고 있는데도 미래가 불안해가지고 잠을 못 자는데 당신 왜 기쁘요?
소망이 뭐요? 하고 물어보면 네 소망, 네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승리의 소망을, 들림받는 소망을, 천국의 소망을, 휴거의 소망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겸손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네가 그 소망을 얘기해라, 그거를 준비하고 있으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에녹은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진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도 에녹처럼 살아서 들림받아서 데살로니가서 나온 것처럼 공중혼인잔치에 주님과 함께 참여하는 이 놀라운 휴거의 비전을 가지고, 들림받는 비전을 가지고 에녹의 길을 가라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 휴거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끌어들려 올려진다는 이 한문의 뜻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말씀을 신학자들이 한문 시대에 그렇게 영어를 만든 겁니다. 영어로는 랩처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랩처라는 말은 끌어들려 올린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래 그 단어의 뜻은 환희라는 뜻이에요. 환희. 너무 기쁠 때 오는 그 있잖아요. delight, 즐거움, 환희.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러시아 이성우 선교사님 아이 이름이 환희예요. 환희. 환희. 야, 이름 진짜 잘 잤더라고요. 주님의 제 이름을 기다리면서 아마 환희라고 친 것 같아요. 그게 랩처의 뜻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갈고 있고, 두 사람이 함께 회사 테이블에서 여기 김 대리님, 박 대리님 같이 일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딱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예요. 갑자기 몸이 딱 변형이 되더니, 우리 지금 이 육신은 중력을 뛰어넘어 이 궤도를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몸이 딱 변화가 돼서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 변화산에 변화된 거 변화돼가지고 갑자기 싹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님 오시는데 혹시 남아있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다 올라갔는데 아이고 모 성도님만 남아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모 성도가 아니고 모 불신자인 거예요. 그는 여러분요, 정말 저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을 수도 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들이 엄청나게 많아지던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기도하고 권면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이야, 똑같아요. 창세기 5장 24절,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 하나님 살아계신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거라고 했잖아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세를 전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에녹에게 주신 상급이 뭡니까? 들림받는, 죽지 않고 들림받는 상급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말에도 그렇고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인데 변화돼가지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야, 여러분 기대하시고 계시나요? 여러분도 환희의 순간을, 들림받는 휴거의 순간을 여러분 기대하고 계시는가요? 성경은 사도 바울은 뭐라 했냐면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돈이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요,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 오실 때 되면 오시겠지, 이거 아니에요. 그건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사모하는 사람은요, 주님 오늘 밤에 주님 오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이라도 오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나는 다 변화돼가지고 그 엄청난 환희를 경험하면서 공중혼인잔치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에녹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노니, 사도 바울과 전도자들에게 배웠노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들이 행하는 바가 뭐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냐면 3절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거룩한 길 가고 계시나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나요? 그 길을 끝까지 더욱 힘써서 성령을 의지하여 잘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니까 9절에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모든 죽을 죄인을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므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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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것이 내게 있는가를 오늘 예배 시간에 좀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내가 그 벽을 허물 수 없으면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주님, 나는 이 문제는 내 신앙으로, 내 수준으로, 내 인격으로 극복이 안 돼요. 주님의 은혜 주셔서 십자가 은혜가 내게 다시 경험되게 하여 주심으로 모든 사람의 허물도 원수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 그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런 기도를 드린 것처럼 주님 나도 그 은혜 아래 들어가게 해주세요. 내가 그 은혜 아래 들어가기 전까지는 입을 닫고 아무런 말도 하지 말고 회개하며 주님만 바라보면서 은혜를 구하며 눈물 흘리고 주님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 안 하면 소망 없습니다. 소망 없어요. 절대 변화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해서 주여 나의 이 높은 산을 허물어져서 평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만약 오시는데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뭔가 문제에 있어가지고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딱 막혀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로 못 돌아오고 지옥 간다면요 여러분 큰 죄를 짓는 겁니다. 목숨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더 나아가 영생보다 귀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아멘이신 거예요? 진짜 아멘이신 겁니까?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죽으셨다고 말은 얼마나 뻔질나게 잘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나를 위해 죽었다고 얼마나 잘합니까? 박사하기도 많고. 그러나 진짜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는다면서 우리는 요만한 것도 용서하지 못하고 혹시 그러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재림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가정의 사랑이 흘러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집에 가시면요 식구들을 꼭 끌어안고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를 다 사랑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라 이렇게 해보세요. 언젠가 제가 한 십수년 전에 아버지 학교에 가가지고 아버지 학교에서 교육받는데요 그런 거 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집에 가가지고 못된 아버지로 살아온 사람들이 자기 아들의 앞에서 무릎 꿇고 아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을 숙제로 내줘요. 그 대개 아버지들은 무슨 자식 앞에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그런 아버지가 우리나라 같이 권위주의적이고 유교적인 사회에서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이게 다 마음에 다가오니까요 아버지 학교를 하는 많은 분들이 집에 가가지고 아내한테 무릎 꿇고 빌어요. 여보 내가 참 잘못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와서 참 당신 힘들게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대야의 물을 떠놓고 아내의 발을 씻으면서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자식을 함부로 했던 사람이 똑같이 합니다. 자식에게. 여러분 그랬더니요, 어떤 아버지가 고백하는 걸 제가 봤어요. 아버지 학교에서. 그때 아들이 막 응어리지고 아버지에게 반항심이 강하고 막 있던 아들이요, 눈 녹듯이 그 강팍한 마음이 녹아지면서 펑펑 울면서,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뭐 아버지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서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싹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저주받아 듣게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요 그렇게 십자가로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너희에게 명한같이 조용히 자기의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정말론을 얘기한 사람치고 건강한 신앙생활 하려면요 자기에게 하나님 맡기신 사명과 일 직분을요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남에게 막 빌어먹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일거리도 주시고 그것이 굳은 일일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힘도 주셔서 반드시 해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땅에 있는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만큼 어렵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 기도하면서 자기 일에 자기 손으로 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때가 올수록 힘든 때가 올수록 허황된 생각을 하지 말고 주여 내 손과 발로 땀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걸 권면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보면서 뭐라 했냐면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아라 그랬어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아라.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그러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정상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주님이 주신 사명에서도 열심을 다하여 수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의 16절에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아버지도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들도 부모님도 영혼은 이미 아버지 품에 있지만은 그 육신이 부활의 몸을 입어가지고 일어나고. 할렐루야.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리스도 안에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걸어간 길 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가며 말세가 오고 있음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전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휴거되어 환희의 공중혼인잔치에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요, 아무리 살아가는 삶이 힘들어도요, 살아가는 삶이 힘들어도 어떤 그 이런 날이 내게 온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으면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일도 그러할진대, 세상의 땅의 일도 그러할진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바치고 부활로 증명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주님의 언약이 여러분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할진대
그 주님의 다시 오심과 들림받는 환희의 순간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그 소망이 얼마나 큰 능력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먼저 들림받았던 에녹의 길을 저와 여러분도 가면서 또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전서 지금 말씀하신 이 말씀을 따라 가면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전부 들림받아서 와, 이게 환희의 순간이구나, 다 거기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전부 들림받읍시다. 아니, 정말 기쁨이 돼야 돼요 여러분요. 이게 정말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한번 더 옆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환희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환희의 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소망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말로 이런저런 위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하고 본질적이고 가장 능력 있는 위로는 예수님 오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이 들림받는 환희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걸 믿을 때 진짜 위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